항상 매사에 모든 걸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 마음이 불행해지죠. 항상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더라아 전생에 업장인가봐. 누가 내 나에게 아픔을 선물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전생에 쓴 빚을 갚나봐.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조금은 행복해져. 마음은 아프지만 죽일 놈 저걸 내가 가만둬 이래버리면 그건 마음이 좀 아파지죠. 그러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삶. 그리고 항상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세속적인 생각, 삼독번뇌, 번뇌로 내 마음이 항상 들끓어요. 그러니까 삼독번뇌, 독심이 각, 독심이 독소를 낳고 요즘에 항산화 오히려 뭐지 그런 거 많이 나오죠? 캐세틴. 이런 바 말하면 아 독심은 몸에 독소를 만듭니다. 그런게만 가지 병의 근원이 근원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독심은 외생긴다 물질에 편향된 마음. 그, 그러니까 항상 동일성과 상의성. 하나의 길. 그러려면, 내 네, 집중의 길. 그길 항상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걸 통일시키고 동일화의 길로 안내하시는 것.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영원과 하나인 그런 채널로 놓을 때독소가덜 생겨납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우리는 매일 후회스럽고 참회 가득한 삶을 살지만 그조차도 기독 가운데 다 이겨낼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한 삶은 내 네, 어떤 형태로 간에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좀 되셔야 돼. 꼭 돈이 아니라도. 제가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이죠. 그게 부처를 주라. 부처를 선물로 주라. 부처님 말씀을 선물로 주라. 법보시라는 게 재물보시보다 훨씬 더 가치롭습니다. 물론. 내가 할순이 형편 따라 베푸는 것도 중요. 왜냐 한 대로 받는 거니까. 내 네, 재봇이 법봇이 무해봇이 보호주신 한 번의 보호경 말씀 것처럼 우리 누구나 위험에 떱니다. 위험에 떨어. 가능하나 안아을수 있는 마음 음?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나를 행복 의 일로 이끈다 하는 걸 아시고 어,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이라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뭐라 부처님 가르침 전체는 전부 다 뭐냐? 나는 좋은 길, 행복의 길로 가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따라가면 공덕도 키우고 지혜도 닦아 나가고. 네.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지름길이다 생각하시고 항상 소통대통 열심히 공부하시는 마음면 훌륭한 길, 행복 행복의 길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비심을 어떠라도 대자 대비의 마음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대자 대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비란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아, 자비. 근데 자비란 말을 할때 자신과 비심을 갈라서 얘기는 수가 많거든요. 자신은 뭐라? 아버지 마음이래. 비심은 어머니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신과 비심 그러니까 <laughs> 아버지 마음이나 어머니 마음이나 뭐, 뭐 거기가 거기 아니겠나 싶지만, 또 아버지 마음과 어머니 마음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또 뭐, 음양, 오행, 뭐 이런 것처럼 음과 양 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어때요? 네, 좀 느끼는 어떤 그런 그 어, 정도가 느끼는 어떤 감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심과 비신 자시보살 앞으로 얼굴은 영화 세계 이 지구 명의 이제 부처님 직설에 따르면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엔 이상에 여기 계시는 부처님 계시대요. 그 부처님은 이른바 가섭 카시아파불이었대요. 그 요즘에도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어, 과거에 우리가 오기 전에 또 다른 문명이 있었다, 못 다른 <laughs> 네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한 것이 지구가 한 100억 년 됐대요. 근데 100억 년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칠천 년밖에 못 돼요. 그리고 만년전 이상은 뭐라 전부 다 구석기, 신석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가 오기 전에는 가석불이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엔 미륵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명에 한 번씩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지금 문명은 서간문이 불명이다그러니까 부처님 직설에도 내 문명은 성주계공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뭐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처럼. 이 우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생겨난 건 수명의 장단만 있어요. 음? 그걸프랙터리안 이론이에요. 똑같이 반복한다. 성주계공. 인간은 개인적으로 생로병사 <laughs> 모든 만상은 생겨나서 머물다 변해감소 파괴된다. 우주는 성주계공한다. 보이는 모든 것들은 반복합니다. 똑같은 패턴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똑같은 패턴인데 모든 만상은 그러니까. 상대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음양이죠. 전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다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대자대비를 자비심과 비심을 한데 묶어서 이제 하나의 마음이 되면 그걸 대자대비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laughs> 이 내용이 이제 열반경에 나온 범범행품에 범행,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말하면 <laughs> 네, 어, 자심과 비심을 온다 하더라도 그까 뭐냐면 어, 대자 대비심과는 어,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어, 어, 이런 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가섭보살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니 대자심이라는 것도 정말로 이건 얻기가 힘든 마음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이게 간단한 존재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laughs>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뭐냐면 내 아버지 어머니, 그쪽그죠그 <laughs>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 어머니, 또 아버지의 또 아버지 어머니,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끝을알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당장 욕괴가 있고, 욕괴는 남녀가 있대요. 욕괴, 색계는 남녀가 없대요. 색은 근데 물질, 물질화된 뭐가 있는 거예요? 무색계는? 것도 없대. 이제 떠다니는 거, 뭐, 허공 같은 존재예요. 무색계는 이른바 말하면 공처천, 식처천, 무소유처천, 비상, 비비상처천 그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 남녀도 없어져요. 그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계속 올라가면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끝이 어예요 시작을 할수 있는 걸 무시라고, 무시. 그럼 내 아들 딸로 또 계속 내려가요? 어디까지 갈지 알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몰라요. 그걸 무종이라고 그래요. 무종. 그 무시무종은 영원의, 영원의 어떤 상징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앉아 계시죠? 여기서 삶이 끝나요? 그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금생의 산업 따라서 또 어디 가서 어떻게 태어날지? 그건 여러분들이 내 지는 바, 공덕 따라 지에 따라 가는 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있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마음 닦는 건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 다음 생에로는 또 다시 만날 거니까. 어디서 무엇이 돼서 어떻게 만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의 나라가 있는데 그 많고 많은 별나라들 가운데 이 조그만 공간 하다 못 기가 막힌 게그 은하계 우주 또 다른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성운, 오리온자성운 무량한 그런 별들의 성단 가운데 은하계 우주 가운데 하필이면 태양계 태어나고 지구에 태어나서 능인 서로 이렇게 만난다는 게. 이게 우연 같아요? Not accidental.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만나야 될 만한 필연인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왜냐? 다음 생에서 또 만날 때 나도 물론 공부하고 공덕을 짓겠지만 또 다시 만날 사람이 잘 돼야지 내가 밥한 그릇을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또 다시 만날 사람들이 잘돼 그러니까 악을 쓰고 공부하라고 악을 쓰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복고 대통령 열심히 봐라. 소통 대통령 열심히 봐라. 음, 네. 그런 거예요. 엄마, 아버지, 아이들 공부하라 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대자심이라는 것, 자비로운 마음을 쌓는다는 것도 이게 무량겁이 걸리는 겁니다. 대비심을 쌓는다는 거 이게 정말로 무량겁을 쌓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야 무량한 세월 동안 우린 번뇌만 싸웠다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고 말이죠,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처님 아니가 이렇게 나와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대자심이라는 게 뭐냐. 이대 자. 이큰대 자. 큰대 자에서는 광고장심 다승 그래요. 이게 뭐냐. 큰대 자는 그냥 크다 게 아니라 광. 넓기가 한량없이 넓어도 그거보다 더 넓은 경계가 없어요. 허공을 말하고 우주를 말하대광고 한두 껏도 없이 넓다. 장 한두 껏도 없이 활, 확장할 수 있다. 한두 껏도 없이 깊다. 장심 다 한두 껍도 없이 많고 많은 거보다 더 많은 거예요. 다승 이 우주에 어떤 거보다 가장 우월한 경계 유구이라고 그래요. 광 넓을 것과 광자고 장심다승 이걸 모두 다 함께 묶어버리 함께 한 경기가 대란 글자예요. 그 그런 정도를 몽고하니 자심을 쌓다 아 그것도 어려워요. 대자심, 대비심 거기다가 그걸 묶어놓으면 대자대비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사무량심, 무량심이라는 게죠. 이른바 대자심, 대비심. 자비희사. 대자심, 대비심, 대심 한없이 많은 중생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대사심 다 버리고 하는 거. 다 버리고. 대자대비심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자심, 대비심, 자비희사. 그래서 아, 대자대비의 마음은 이건 정말 우리가 부처님 마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이 길은 육바라밀이라거나 그죠? 사무량음심 육바라밀 사서법 이게 전부 30조도품 이게 전부가 다그 길이니까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얼마 전에 제가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다른 간절한 바람을 발언해도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제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중이 돼서 뭐 바라는 거 없었어요. 중이 돼서 바라는 거 없고 그냥 산중에서 살다가 중이 됐으니까 점점 불교도 공부하고 세속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모르겠어요. 점점 불교를 공부하니까 점점 더 알고 싶었어요. 더 깊이 들어가고 싶고. 그리고 정말로 체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한 단계 더두 단계 들어가다 보니까 아 이건 내가 이 길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이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게,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아, 이게 숙명적인 길이었네 그런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가 하는 거야 서초동에 있는 어느 스님인데 잘 가르쳐 준대 뭐 이렇게 소문이 난 거. 근데 커지니까 이 보사들이 한푼두푼내 가지고 넓은 대로 갑시다 해 가지고 좀 넓은 대로 좀넓으래 서초동 삼익상가에 삼익상으로 왔어요. 야 커지니까요. 그다음에 의외의 상대가 교인들이 막 난리치는 거예요. 아유 정말로. 그게 제가 소망을 한게 뭐냐면 그때부터 안되겠구나 저를 지혜 되겠구나 이왕 왔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다른 기도 한건 없어요 부처님 손바닥만 하나 땅 하나 주십시오 그럼 내가 거기서 법당을 져가지고 목숨을 걸고 내가 부처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나는 카톨릭도 알고 성경을 좀 공부했습니다 근데 불경원이 이상해 펼쳐져야 됩니다 부처님 말씀 이상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지금 가각 돼요. 그때 정말 아유, 말도 못해 아유 공격이 들어오는 게참 정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기도를 미친듯이 하는데 부처님께서 손목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소망할 때 그랬어요. 내가 나란에 제일 큰 법당 진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었잖아요. 그러는난 다음에 아까 보살님 말씀대로 네 보살님 소원성취했어요. 그럼 뭐냐. 저는요. 법회할 때마다 옛날 생각이 붙었지금 저절로 눈물이 막 나요. 저는 울지 않는 인간이거든요. 옛날 생각이. 우린 우주적인 존재예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서가모니 불한분 빠냐 한 중생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백 중생, 천 중생, 만 중생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로 원력이 최상의 깨달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 지혜와 복덕의 길이니까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열 부처님 백 부처님 천 부처님 만 부처님만 우리 앞으로 계속 가야 돼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소원을 성취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열의십대 발원문 있잖아요. 사홍 소원 있죠.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열 부처님 아니라 제가 지금 금생에 이게 무슨 수명이 다 가는 건데 저도 노화되잖아요. 그럼요 물론 씩씩하게 삽니다만 우리의 원은 끝이 없어요 우리 원력 보살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일체 부처님을 다 만나고 우리가 아는 건 지금 뭐라 전생도 모르잖아요 공부하공부해도게 너무나 많아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데도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린 삼계도사모라 사생자부 시아본사 성어머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또 간절한 원은 네 내가 힘이 닿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능한 한 뭐라 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또 다른 원을 바래야 할 거예요 뭐 아들 딸잘 되고 뭐다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네 부처님께서 원이차 공덕 내가 지은 이 공덕을 보급어 일체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펼치고. 아등 여중생 모든 중생들에게 다 미치게 해서 대공성불도 모두 다 성불하게 하여지다 이그 길이 진짜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영원의 길을 영원의 길을 열심히 나가는 그런 그 보살에게 가셔야 돼요. 저 다음 주를 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전을 보면 부처님을 의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 부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셨던 걸까요? 인자에게 병을 치료해 주시는 모습이 그러기, 그러지기는 했는데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아여 양이아야, 나는 좋은 의사와 같아서 지병 설약하노니 너들의 병을 잘 알아서 설약 처방을 해주라니 복엽을 보고 먹고 안 먹고는 비우기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라 네 잘못이다. 그게 항상 귀에 쟁쟁해요. 아여 아야 양야야, 지병새라하니 복여불문 비우구야 아니라 우여선도하야 내가 좋은 길 안내자다 도인선도대 너희들을 좋은 길로 안내해 도인선도대 문이 불행은 듣고도 가지 않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 잘못이라 어요 부처님 당시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법을 간절히 하셨는데도 그 당시도 듣는 사람이 있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었죠 <laughs> 그러면 당연하죠. 음? 의사다. 우선 첫째로 부처님은 색적 시공 공적색 그랬으니까 물질의 세계를 전혀 배관시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공덕. 공독. 공덕이라는 개념이 뭐라? 공덕을 열심히 지면 내 네, 크게 부여해진다고 그러고 항상 그런 말씀하셨죠. 공이라는 건 마음의 나라잖아요. 색적 시공 공적색.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은 영혼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원을 얘기하시니까 영원은 그쵸 부처란 존재는 법신 보신 화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마음의 나라죠.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항상 하신 말씀이면 많이 아시는 가르침이에요. 탐진치를 삼독심이라고 그래요. 독이거든요. 독은 당장 뭐라 그 여러분이 탐진치, 탐심, 욕심이죠. 진심, 치심, 치심은 치매를 만드는 마음이에요. 그치매를 만드는 마음이 치심이에요. 치매치자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laughs> 탐진치, 삼독심의 화살, 독화살이 너희들에게 날라왔다 그랬어요. 그럼 독화살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화살이 어디서 왔는지 알기 전에는 독화살을 뽑지 않겠다. 이 화살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내가 이 화살을 뽑지 않겠다.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뭐 조건을 막대요. 그럼 죽는 거죠. 우선 먼저 뭐라 독화살 뽑아야 된다. 독화살은 뭐라고 했죠? 탐진삼독심이니까 독심을 먼저 뽑아낸 다음에.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부 다뭔거 아니? 내 네,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질병, 네 부처님께서 불의경이라고 그래서. 통찰력이 깊으시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예요. 눈이 안 질이 왔거든요. 안 질이 왔으니까 그것은 네가 과거생에 이러이러한 연원으로 네가 상대방의 뭔가 눈을 상처내는 바람에 자기가 전부다 질병의 연원은 인과 뿌린 대로 오는 거예요. 독심을 뿌리면 그 독이 그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고집멸도가 의방이라고 그래요. 고통 네가 지은 대로 받는 거야. 그럼 뭐라? 그 병을 치료하려면 돌을 닦아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그대 이른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고집멸도 사성제는 뭐라? 대의방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치료법,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에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다. 거기 고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전부가다. 이게 뭔가 뭉쳐진 뭉쳐진 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네 누구나가다 원한을 지고 살아요. 이 우주를 원결의 바다로 원한의 바다. 이런 마음 가운데도 누구에게가 원한을 원한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요, 마음을 혼이 알고 전생을 당하니까 치료책도 뭐라? 그 방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의 사고 게임이 안 돼요. 불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부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왜냐? 고집멸도잖아요. 정도로 가면 다 낫는 거예요. 의방에 의방. 치료책이라니까요. 내용들 보면 전부가 다 이런 병, 저런 병, 뭐 벌레 물리면 불이경에 보면 테라벨 병들이 다나오는데 부처님이 의방을 다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꼭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질병의 생로병사거든요. 태어난 이상 뭐라, 병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도 허공에서 화살이 막 날라올지 몰라요. 왜냐? 나를 내가 지금 여기 태어난데도. 허공에 지금 남아 있는 뭐라? 나에게 척진 그런 영혼들이 있겠어 없겠어. 그렇 또 내가 살상한 지원한 아들딸들, 태아령, 수아령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연결되는 게 내생으로 가거나 전생에 그 연결되는 게 끝나 연결이 안 되겠어요? 다날라들 인과응보 때문에 불교 핵심 핵심 사상은 인과응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기도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야. 이거는 이거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처님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고 몸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대목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제가 기도 드리라고 막 아우성치고 공부하라고 아우성치는 건 물론 제대로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하는 건 뻔히 압니다만 그래도 뭔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오늘 다른 건다 놔두더라도 이 우주 과학의 법칙이 인과응보입니다. Cause and effect. Cause 원인과 결과의 법칙. 마찬가지로 불교의 핵심 사상은 인과응보예요. 그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많이 있고. 당장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스님 꿈에 그렇게 여러 사람 맞는데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은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럼 내가 그럽니다. 보살, 전생의 보살, 어떻게 사, 살았는지 알아? 어디 살았는지 알아? 전생이 한생 두생이야? 여긴 백년 안팎이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린 무량한을 살았어. 근데 과거생의 뭔고하니 과거생의 전생만, 과거생의 전전생, 전전생.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저승은 저세상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서 견뎌는 견데, 영원한 현재야. 나타나는 모든 존재들이 인연중생이라고 생각해. 보살하고 무슨 상관있다. 꿈속에 나타나서 보살, 보살을 괴롭히겠어? 무턱대고 기도해야 돼. 수지자신 죄장이 유여사네야야. 우리의 죄와 업장은 산과 바다 같대. 그래서 이참사 참으로 참회 안하면 가해 소재하며 참회하지 않으면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오늘 말씀드린 대로 말한 마디, 생활 하나, 행동 하나, 그것을 전부 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내가 소중한 것만큼 상대방도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자 대비심이겠잖아요. 털어만큼이라도 자비심을 바탕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세상을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겁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